네,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집에 박시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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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시상을 가지신 분이 있다 하세요. 근데 예. 그 집으로 해서 조상의 환란이 심하고 예. 어찌 보면 우리처럼 신의 가물로 우리 짙게 내려오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예. 근데 선생님도 어찌 보면은 박씨 줄기가 예. 선생님한테는 젖줄인 형국이고 뼈줄인 형국이라 그래요. 그 밑에서 예. 태어나셨으니까. 예. 그렇다 보니 우리 선생님도 신의 환란이 있으시고 조상의 가물이 있으신지라 어찌 보면 인생이 그렇게 썩 평탄하지만은 못하겠다 그러세요. 예. 어찌 보면 내가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형국이기는 하다만 그 형국에 어찌 보면은 내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형국이고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예.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낯빛은 밝게 하려고 노력은 하나 그 속은 썩어 뭉들어지는 형국이다 그러셔. 흔히 말해 내가 어찌 보면은 밤이면은 정말 베갯잇을 적시는 일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 인한 고력 또한 같이 따르는 인바람 또한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러시거든요. 선생님도 어찌 보면 내가 독불장군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내가 어디에 의지하기보다는 예. 이상하게도 내가 자꾸만 총대를 메고 예. 나쁜 년에 감투를 써야 예. 선생님이 지나갈 수 있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예.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결혼도 아직 못했고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너무 힘들게 살고 말씀하신 거 다 그대로 정확하게 맞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직장생활 하는데 승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길이 열리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너무 앞날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힘들어요. 선생님 그냥 나한테 사기당했다 치고요. 예. 선생님 조상 좀 푸세요. 너무 앞을 막아요. 이 조상들이. 그리고 예. 이 신이라는 사람들이 예. 흔히 말해 선생님한테 복을 주려고 준비는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 복을 전달을 해주는 게 조상이라는 사람들인데 예. 이 조상들이 지금 다 걸구치고 있어. 예. 흔히 말해 다들 한량이신가 봐. 예. 내가 충분히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질 못하고 자꾸만 예. 놀고 먹자 퍼져만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몰라 예. 나는 승진 얘기를 하셨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면 승진 못하는 게 맞거든. 예. 그게 아니야. 맞아요. 일도 오질나게 잘해요. 하다못해 그 말이 맞아 나쁜 년 감투 쓰고 혼자 잔다르크 행세도 해. 예. 맞습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인정을 못 받고 예. 자꾸만 구설 아닌 구설만 부는 연구 그게 인바람이란 소리예요 선생님. 예. 선생님은 그냥 하염없이 내 일만 해. 예. 근데 이 박시부리 조상들이 자꾸만 자기네들 알아달라 알아달라 이러고 있는 형국이니 예. 선생님한테 그 복이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선생님도 아마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거야. 근데 좀 움직여 보세요 선생님. 그래야지 나 선생님이 이제는 정말 혼자 가슴 졸이는 게 아니라 예. 어찌 보면 선생님이 더 예. 훨훨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승진 얘기도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예. 계속 나오기는 했어. 예.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탁 하니 그 메달을 받아먹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저울질 한다 그러나 속이 타들어가 가지고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예, 자꾸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정작 이 일을 그만 어차피 비정규직이고 뭐 최저임금 받고 하는 일인데 이거를 접고 다른 일을 하면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지 무슨 아니요, 일? 이동수가 없어요 올해에는. 아, 네. 네, 올해에는 이동수가 들지가 않아요. 흔히 말해. 내가 부서 이동격으로 승진의 수는 들어요. 예, 올해. 예. 근데 건물과 건물을 옮기고 내가 뭐 하는 일을 바꾸는 예. 그러한 이동의 바람은 드물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는 예.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굿을 해라는 말씀을 하세요. 굿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네네. 그럼요. 그냥 부산 말로 치면은 맞이라고 그러고 예. 우리 서울 말로 치면은 치성이라 그래요. 예. 소소하게 상을 차려놓고 예. 이 해가 되는 조상 몇 분만 예. 흔히 말해 좀 천도를 하거나 예. 하늘로 회향을 시키면은 예. 훨씬 더 선생님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아 그거를 그럼 비용이 어떻게? 비용은 제가 예.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마다 다른 범위니까.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끄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혼자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아니, 옆에 외로워요. 사람이 든다 해도 이거는 무슨 미친년 널뛰듯 만든다 그래 사람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얽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많이 혼자서 놀고 혼자 외롭고 많이 그래. 연결이 되고 친구가 생기면 너무 몸이 아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외롭기도 외롭고 직장에서도 안 풀리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꾸 선생님하고 살게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근데 그 어디 하나 선생님한테 이렇다 할 결과를 안겨줬던 예, 거는 예.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요. 예. 선생님이 알면서도 속고 예. 모르면서도 속는 게 사람 세상 아니냐 그래. 예.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소리당을 믿고 그렇게 예. 진행을 하신다 치면 예. 눈으로 알려주고 예.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으실 거라 그래요. 예.